주변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달달한 향의 바닐라. 당장 집 앞 카페나 마트만 가도 바닐라 음료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 주변에서 매우 쉽고 다양한 종류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달한 바닐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셨나요? 바닐라가 향신료 중 두 번째로 비싼 녀석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만 해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라떼 등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값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닐라 생각보다 꽤 비싼 녀석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바닐라는 대부분 인공 합성향만 첨가된 것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이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고급 아이스크림이나 음식, 향수 같은 경우에 아주 소량의 천연 바닐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닐라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바닐라의 까다로움 때문인데요. 바닐라는 심고 나서 보통 꽃이 열리기까지 3에서 4년. 꽃이 수정을 하려면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만져줘야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의 아주 짧은 국한된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도 많이 타고, 주로 향유로 쓰는 부분은 바닐라의 열매인 바닐라빈인데 꽃이 피고 나서 다 자라는데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다 바닐라빈이 열리면 이것을 따서 말리고, 말린 바닐라를 또 손수 긁어서 원료를 채취해야 하니 보통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꽃을 수정해서 열매를 맺게 해도 약 600송이가 1kg 정도의 바닐라빈을 생산한다고 하니 왜 비싼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비싼 가격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바닐라를 수출하는 국가는 마다가스카르. 나라의 수출 20%, 국민의 일자리 8만 개를 책임지는 것이 바닐라일 만큼 좋은 질, 많은 양의 바닐라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2017년, 2018년 마다가스카르에 두 차례 태풍이 오고, 이외에 인도양이나 아라비아 해 쪽에서 바닐라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봐, 이때 바닐라빈 1kg의 가격이 무려 635달러였다고 합니다. 2년 전 2015년엔 약 90달러, 5년 전인 2012년에는 20달러였던 것에 비해 가격이 수십 배나 올랐고, 당시 마다가스카르의 국민 한 명 1년 평균 총 생산이 400에서 500달러 정도, 은 1kg의 가격이 530에서 580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635달러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높게 오는 바닐라 가격은 일부 농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줍니다. 비싼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말이죠. 하지만 좋은 면과 반대로 어두운 면도 보여주는데요. 마다가스카르만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농부들이 원래 짓던 농사를 접고 바닐라 농사를 짓게 되면서 식량 생산을 줄였고, 바닐라로 떼돈을 번 농부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 일부 어린 여자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미래를 그저 바닐라 하나에 올인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또 바닐라의 가격이 많이 오르자 많은 농부들이 밭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바닐라를 훔쳐가는 도둑들 때문. 다 익기 전에 바닐라빈을 따가기도 하고 단체로 무장을 해 갱단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때 바닐라의 생산량의 10%가 도둑질을 당해 줄었습니다. 나라에서도 바닐라 도둑이 너무 많아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농부들이 직접 연합을 하고 불침번을 서가며 바닐라를 지키게 된 것인데,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우간다 같은 치안이 좋지 않은 빈민국에서는 이 과정에서 살인과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바닐라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현재는 인도네시아나 파푸아뉴기니, 중국 등 많은 나라가 바닐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천연 바닐라를 찾는 곳은 많아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전 세계의 바닐라 맛과 향을 내는 99%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고, 단 1%만이 천연 바닐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비싼 바닐라의 가격 때문에 바닐라를 소비하는 대형 회사들이 천연 바닐라에 대해 손을 떼고 인공 재료에 눈을 돌리게 되면 가격 거품이 빠지며 바닐라의 전부를 걸었던 농부들에게도, 그리고 나라에도 큰 타격이 올 거라는 위험함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끝엔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